오늘 강의해 주실 강사님 소개하겠습니다. 일본과 중국을 무대로 한국에서 열정적으로 사업하고 계신 로얄클럽 멤버이시고요. 김희 로얄마스터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소리 들리시나요? 들리면 요렇게 아이,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오늘 그렇게 너무 많은 분들이 오지 않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들어왔는데, 여기 우리 청장님도 계시고, 너무, 네, 그러시네요. 지금 한 156명 정도 입장을 해 계시네요. 아이고, 잠깐만요. 아, 예.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지금 현재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로얄마스터 김희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몇 분들만 마이크를 좀 켜주셔서 가끔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려우시죠? 네. 저희 중국에서는 사람을 만날 때면 항상 첫 인사가 어떤 인사인지 아십니까? 처음 사람을 만날 때 인사가 스팔로마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밥은 먹었냐? 라는 말로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 다 힘드냐 힘들지 않나 이런 인사를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문화 인사가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참 무거운 것 같습니다. 네, 저를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손좀 들어봐 주실래요? 어머, 저는 몇 분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워낙 키도 작고 또 목소리도 낮고 별 볼품이 없는 아주 평범한 사람 중에 평범한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애터미 안에서도 로얄마스터이긴 하지만 또 강사도 아니고 하니까 모르는 분들이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제가 좀 별로 소문은 없는 사람이라서 제가 요즘 활동을 할 때 닉네임을 서희라고 하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이 되어드리겠다라고 스스로 저한테 사명을 내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희망이라 해서 서희라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지금 엄청 창궐하던 이 코로나가 요즘 보면 확진자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취약층도 그리고 의료층까지 백신을 예방을 맞는다라고 하니까 또 7월부터는 저희들도 다 맞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올해에는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이 좋은 소식을 보고 좀 많이 조금 기뻤던 것 같았습니다. 오늘 이 그룹에 이영균 총장님 산하시죠. 이 그룹에 정말 평범하기로 그지없는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김미수 본부장님 저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멋지신 분들 앞에 나서서 떨리는 마음이지만 지금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서 작은 나눔을 할 수 있어서 너무 행운스럽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기회, 그리고 선택, 또 인생 계획, 끈기, 깨달음 다섯 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나눠볼까 합니다. 자아소개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저는 중국 연변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시골 아이가 출세를 하려면은 반드시 두 가지 길밖에 없대요. 하나는 대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출근을 해서 취직을 해서 거기에서
쭉잘 나가는 것밖에 출세하는 길이 없다라고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안내받나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같은 기회가 너무 많으셔 갖고 굳이 초등학교 나오신다 할지라도 출세하시는 분들 많이 본것 같아요. 근데 저희 그 시골 마을에서는 이런 길밖에 없다라고 제가 부모님한테서 안내를 받고 제가 좀 착한 아이였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입학하고 그 학교에 남아서 취직까지 하게 됩니다. 아무튼 제가 그이 학교에서 취직하고 나서 무슨 꿈을 그리게 되죠. 무슨 꿈을 그리냐게 되면 네. 여러분 지금 애텀에서 많은 인생 시나리오를 쓰시고 계시죠? 근데 제가 대학교에 취직할 때 이런 꿈을 꿨습니다. 그 푸른 나무들이 있고 그 나무 위에서 새들이 막 지종지종 노래도 부르고 이런 정문이 있는 집에서 또 이쁜 옷들 제가 시골에 있다 보니까 옷들이 많이 별로 없었습니다. 예쁜 옷들도 마음대로 사고 그리고 나 혼자만의 서재. 마음대로 책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서재를 갖고 싶다. 거기에 플러스 하나, 진짜 영화배우 같은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라는 이런 꿈을 제가 꾸었습니다. 진짜 솔직한 얘기해서 이게 우습기도 하고 이런 순진한 꿈이었었는데 제가 취직을 하고 첫 로임을 받고 나서 이 꿈이 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바로 첫 로임을 받았는데 그게 하나로 약 10만 원 가량밖에 안 됐거든요. 지금 한국에서 아마 그 환율로 계산을 하면은 지금 돈으로 하면 한 50만 원 정도가 아직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낌이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그 돈으로 첫 수당으로 할머니한테 옷한벌 사드리고 또 건강식품을 사드리고 나머지가 저한테 하나로 5천 원 가량 남았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 취직 같은 걸 해서 꿈을 이룬다는 것은 아주 완전히 불가능하겠구나. 근데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아. 나 평범한 사람이 아닐 거야. 막 이런 생각을 날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퇴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다가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느 해 가게 되면 새로운 천년, 새로운 그 천년을 맞이하는 그런 희망찬 그런 꿈을 꾸던 한 해였는데 바로 99년도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또 다시 공부도 하고 취직도 하고 멋진 삶을 살수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아니요.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바로 두 아이의 엄마로 되어 있었고 또 거기에 한 남자의 아내로 되어 있었던 것. 그 외에는 엄청 기대하고 갔던 일본 생활이 저한테 가져다 준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렸을 때그 가졌던 그 꿈이 항상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이들 키우면 다짐을 합니다. 평범하게 사는 것이 너무 싫다고 꼭 언젠가 기회가 오게 되면은 절대 꼭 잡아주고 절대 놓치지 않겠다고 멋진 삶을 그런 사는 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아소개를 좀 길게 했는데 잘 살아보고 싶다, 평범하게 살고 싶지 않다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제가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저였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그다음 기회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제가 일본에 갔을 때 우연하게 온라인으로 인해서 한 선배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전에는 못 만나 뵀던 분이신데 온라인으로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분께서 저를 만나자마자 이처 화장품으로 체험을 딱 시켜주시고 나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도 월 5천만 원씩 벌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때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근데 믿지는 않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무척이나 이 말에 끌려갔고
너무 끌렸죠. 그래서 이분한테 몇번그 센터를 찾아가서 듣고 듣고 하다가 이때 그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선택권 능력이라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 마음에 이분의 손을 꼭 잡고 한국에 와서 속리산 1박 2일이었나? 2박 3일이었나? 석시스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그 우리 박한길 회장님을 만나고 또 성공하신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무대에 나오셔서 환영사도 해주시고 회사 소개 뭐 여러 가지 설명들 쭉 해주시는데 제일 인상 깊은 것이 제한테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회장님이 말씀이었죠. 이 사업은 유통사업이고 또 거기 제품을 좋은 제품을 싸게만 팔면은 사람들은 몰리게 되어 있다. 그 다음 말씀이 네가 팔지는 못하더라도 네 자신한테는 팔수 있지 않냐? 네한테 팔고 친구한테는 너도 너한테만 팔아봐라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데 어?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로얄 마스터님들이신 것 같아요. 그분들의 이름은 그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들이 앞에 나와서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그때 그분들이 2천만 원씩, 1천만 원씩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을 보았을 때제 그때 그 느낌에는 그럴듯해 보이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서 어? 나도 어쩌면 저만큼의 돈을 벌수 있는 저분들이 말씀하시는 성공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녁에 계획을 쓰게 됩니다. 인생 계획이라는 거죠. 인생 시나리오를 적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생각이 딱 나면서 내가 8년 동안 잃어버렸던 꿈을 여기 와서 찾는구나. 막 속이 엄청 이렇게 벌렁벌렁 뛰었죠. 그리고 정의위의 기적이라는 책을 제가 보았는데 쓰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인생 시나리오는 인생 시나리오대로 매달마다 완전히 의무감을 가지고 적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제가 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사진 안 찍어놓은 것이 지금 엄청 아쉽습니다. 바로 지극히 불확실한 것을 정리해 적어봤습니다. 아주 간단하게요. 심플하게. 뭘 적었냐면 그때 2011년도였었는데 2013년도까지 월 200만 원을 벌어 간다. 애터미에서 벌겠다. 그리고 2015년까지 월 500만 원을 벌겠다. 2017년까지는 월 1000만 원을 번다. 그리고 2019년까지는 월 2천만 원을 번다. 아자아자 하고 딱몇 글자를 적었는가 하게 되면 네 줄만 적어놨더라고요. 그때. 그러면서 그 적어놓은 것을 저희 방에 붙이고 화장실 주방에다 붙이고 화장실 문에 세 곳에 붙여놓았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한 곳을 붙인다고 그때 저를 놀랬던 적이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것을 보면서 항상 매 아침마다 희망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던 생각이 나는데 그 종이에 적고 나서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요. 무슨 결단을 내렸냐면 두 아이가 있었잖아요. 제가 일본에 가서 요동 남은 게 산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아무런 경험도 아니고 딱 남은 게 저한테 두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은 큰 아이가 18살이고 작은 애가 지금 13살, 이번에 중학교 입학을 했습니다만 그두 아이를 그때 엄청 어렸는데 부모님한테 맡깁니다. 네, 남편한테는 딱 3년만 응원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과 남편한테 이렇게 아이를 봐주고 제 사업을 응원해 주게 되면 제가 어머님과 당신한테 당신의 노후를 책임져 줄 뿐만 아니라 진짜 멋있게 책임져 주겠다고 빵빵 일으켰거든요. 그러면 제가 외칠 때마다 저희 아버지와 남편은 또 허풍이 시작된다라고 저를 항상 놀려주었습니다. 그 생각이 지금도 잊혀 안 져요. 네, 이렇게 제가 이 애터미 사업을 접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신 분들이 금방 오신 분들도 계시고 꽤나 오랫동안 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업이 잘 진행이 되시나요? 저는 DB라고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처음부터 엄청난 거절들을 많이 받았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제일 좀 자주 날마다 매년마다 해마다는 아니었지만 아주 가끔씩 거기 좀 할까? 그만둘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지? 죄송하지만 저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지만 무조건 된다. 나는 한 번도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뭐 흔들렸던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이 흔들렸습니다. 아니 남편이 돈 빼돈 벌기도 하는데 내가 뭔 짓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은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드시는 분들이 적으실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 와서. 그래서 제한테 처음에 왔던 기회가 이 애텀이란 정보가 올 때가 저한테 왔던 기회라고 한다면 두 번째 기회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제로였어, 저한테는. 네트워크 제로였던 저한테 이 제품을 써주신 분들이 계셨지만 이 사업을 보냈을 때 그분들은 100% 다 거절을 했었거든요. 사업은 거절을 했거든요. 그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그 성공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큰 돈을 버는 기회는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힘든다고 할 때 찾아온다라고 그때 말씀을 하신 총장님들이 그 기억이 나요. 어느 분께서 말씀하셨는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여러분들 지금 어떠신가요? 이런 거절을 사업을 하자고 하면은 바로 지금 따라서 나섭니까? 아무튼 저는 100% 다 거절이었습니다. 제품은 싸고 좋으니까 다 써주시던데. 근데 저한테 그때 사업을 안 하겠다고 거절하셨던 분들이 있죠. 저한테 지금 찾아와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부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큰 돈 버는 기회는 진짜 어려울 때 찾아온다라는 말씀을 이분들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도 합니다. 위기가 바로 기회야. 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죠. 제가 이 말을 모를까요? 잘 알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공감을 하시나요? 위기가 바로 기회이다. 하실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이 바로 끊기라는 키워드인데, 이런 생각이 또 사업을 하면서 들더라고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을 너무 나도 과소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제가 어느 정도 한 2년 정도인가 2년 6개월 정도 지나서 판매사가 되면서 월 200에서 300 정도의 돈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돈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이분들께서 하겠다고 사업을 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께서 자꾸 나오시면은 힘들다. 힘든 이유들 엄청 많이 찾으시는 거예요. 저도 그랬겠죠, 아마.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성공이라는 것을 최고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초창기에는. 그래서 끊기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내용은 좀 이번에 제가 자기 자랑이 될것 같아서 또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드리면은 좀 불편한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제가 학창시절을 16년 보내고 또 취직생활 2년 하고 일본에 가서 8년 있으면서 우리 애터미 안에서는 8년이라는 시간만 지냈거든요. 애터미에서는 8년만 지났습니다. 근데 8년, 애터미에서 8년이 저한테 어떤 삶을 가져다 주었냐? 어떤 삶을 가져다 주었냐? 지금은 제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다 가질 수가 있고, 또 효도하고 싶은 것, 자녀한테 해주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조금 소박한 곳이어서 조금 더 쉽지 않았나 싶기는 한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한국에 저랑 쭉 함께 있으시다가 이번 달 1일에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중국에 들어가 지금도 호텔에서 격리를 하고 계셔요. 근데 어머님이 중국에 가시면서 이거 몇 가지 이렇게 챙겨를 친척들한테 드린다고 챙겨가시더라고요. 제가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엄마, 저기 이번에 중국에 들어가시게 되면 그냥 예전처럼 조금 조금씩 선물 하느라 하지 말고 몇 년 동안 못 나올 가능성,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엄마한테 월 300만 원씩 보내줄게. 용돈이 아니고 생활비도 보내주고 그것도 모자라면 수시로 얘기해. 친척들, 지인분들한테 같이 베풀면서 그런 삶을 살아보시라고 했더니 엄마가 진짜 그럴 수 있겠어? 하는 거예요. 집에 같이 있다 보니까 한국에는 지인분들이 없어서 나누는 삶을 못 사셨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도 꿈이셨나 봐요. 그래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면서 중국에 들어가셨어요. 근데 지금 아쉽게도 격리 중이라서 친척분들 만나서 회포도 못 누릴 수 있고 또 드리고 싶은 선물도 못 드리고 이러고 있어서 아마 아직도 한 보름 정도는 격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 꿈이 소박한 꿈이라고 했는데, 차 같은 거, 우리 인생 시나리오 적게 되면 집을 아주 생동하게 그리시고, 차도 좋은 차 여러분들이 막 적으시고 하는데, 저는 그것들을 쭉 못 해왔던 것 같아요. 그냥 좋은 차, 뭐, 이렇게 아주 생생하게 그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제가 오기는 했는데, 지금, 한 가지는 이루었습니다. 제가 정말 제일 첫째로 원하는 것이 제 혼자만의 공간, 바로 마음대로 그 성공하신 분들, 유명하신 분들, 위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만나서 대화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 바로 서재죠. 책들은 바로 여러 성공하신 분들이 자기의 생생한 삶을 그대로 그 책에 적어주셨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만나서 진짜 저 혼자 토크식으로 막 하듯이 이런 하는 것이 제 꿈이었거든요. 예전에는 시간적인 자유도 없었고 시간 여유도 없었고 또 경제도 안 됐기 때문에 늘 근심 속에서 이런 것은 사실 꿈도 잘 완전히 이루어지려고 상상도 못했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갖고 제가 지금 서재를 갖추고 있는데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거의 없는 책이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루고 나서 너무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성공하고 행복에 대한 개념도 변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오늘 나누고 싶은 또 막 키워드 하나가 깨달음에 관한 것입니다. 즉 이 자리에 오고 나니까 애터미의 8년이란 삶을 고치고 나니까 깨달음, 지혜라는 것이 조금 생긴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1년 작년이죠. 작년 1월에 저는 8년이 2011년도에 애터미를 만났고 그리고 8년 조금 더 지나서 2010년도 1월에 코로나를 만나게 되었는데 작년 한 해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누가, 여러분들은 생각하셨나요? 저는 생각을 못했어요. 예고 없이 무자비하게 수많은 이 세계 지구상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이 파격적인 불행을 상상을 못했었는데, 예전에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죠.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미래에 대한 나의 노후에 대한 우리 가족의 노후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항상 가지고 오셨다는 거죠. 어떤 미래가 올 것이고 어떤 생각도 못했던 이런 불행들이 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불안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는데 일종의 스트레스 같은 것이었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애터미를 만났고 또 애터미를 통해서 이 자리에 와서 이처럼 불행한 이 많은 사람들한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코로나 이 시대에 와서 안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선택을 하게 해주는
그런 스트레스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같은 상황은 우리 애터미 사업자들에게 어찌 보면은 성공과 행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멈추고 심사숙고하는 이런 시간을 주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9년도 6월에 로얄마스터를 승급할 때 승급할 그때는 막 마음도 방방방방 뛰고 5천만 원 그달 수입이 거의 1억 가까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해 수입이 4억 정도, 4억까지는 안 갔지만 아무튼 좀 편한 마음이 받고 나서 굉장히 마음도 떨리고 그랬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지? 되게 마음이 허전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면은 행복하냐? 좋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묘한 감정이 드는 거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전함. 네, 그것이 이런 허전함들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코로나가 다시 한번 뭐지라는 것을 깨우쳐주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까 봤더니 애터미가 존재하는 가치, 애터미의 경영 철학 이런 것들을 잘 다시 알아봤을 때 해결이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것을 꼭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찾으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요즘 생각이 이런 생각을 또더 합니다. 나는 대체 어디에서 왔고 또 어디로 가고 있는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 자신한테 사실 예전에 말버릇처럼 이 로얄이 왔다고 많은 애터미 지금 사업자 아직 저희 자리까지 못 오신 분들한테 저희들한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과감하게 막 말들을 해주고 했는데 지금은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신한테 주었던 조언들을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아침마다 저희 매일마다 지금 독서 클럽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요즘 특히나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이분은 성공하게 그러시잖아요. 이분의 그 말씀들을 되게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말씀을 화근처럼 아침마다 저희 그룹에서는 외치고 있거든요. 그 마음에 꼭 드는 내용을 지금 공유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바로 현실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라. 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이 조언을 여러분한테도 지금 공유드립니다. 애터미 사업자들은 애터미가 목적이 돼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저도 그랬었고 저는 애터미가 목적이 되지 마시고 애터미는 온전하게 우리 많은 분들의 성공과 행복이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면은 보다 더 가치 있게 여러분의 이 성공으로 가는 과정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원하는 꿈을 항상 시각화하라 라는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이분이 강의를 들으면. 시각화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냥 종이에 글로 적는 것보다도 진짜 사진이라든가 그리고 완전히 마인드맵으로 손으로 그리든지 아니면 사진을 갖다 붙여놓든지 하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곳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데 있어서 진짜 제일 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꿈을 시각화를 하라를 너무 이렇게 강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한테 매일마다 주는 조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내용이지 않을까 싶은데 성공은 왜서 못하실까요? 애터미 안에서. 애터미 안 성공 못하는 이유는 저는 포기를 하기 때문에 성공을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30분 동안 지금 떠들어댔어요. 떠들어댄 걸 여러분들 들으시면서 아이고 저렇게는 말을 못하는 내가 로얄마스터 안네? 내가 올라서 저 자리에 올라서면은 그냥 한 발로 뛰어도 크라운 임페리얼까지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 못하는 저도 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 자리까지 오신 분들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 이유가 바로 포기라는 것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포기는 왜서 하냐? 포기를 왜서 하냐? 어려워서 포기할까요? 어려워서 포기한 이유도 당연히 있지만 제일 많이는 감정의 그런 파동에서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두고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거나 원래 상태로 돌아가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조언은 이것을 제가 뽑아봤습니다.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워져라. 온전하게 내 꿈만을 바라보고 내 목표만을 바라보고 그 기타 외의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 감정에 얽매이지 말고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말자라는 조언을 뽑아봤는데 제가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강의를 뒤늦게 듣고 이것을 너무나도 후회를 합니다. 처음에 애터미를 금방 접목했을 때 이렇게 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그 애터미 말고 애터미 외의 분들의 성공의 이런 말씀들을, 조언들을 많이 듣고 했더라면은 8년이 아니라 8년 만에 로얄 마스터로 왔는데 3년? 조금 더 길게는 5년 만이라도 로얄 마스터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 로얄 마스터도 그냥 직급이 아닌 진짜 돈이 되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참 좋은 이 뭐지? 시대에 지금 애터미를 금방 하신 분들요? 접하신 것 같아요. 진짜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스폰서님들, 그리고 저희 그 이 선배님들, 김미수 본부장님, 이용균 총장님, 이분 이 선배님들의 강의에서 이런 말씀들이 나왔긴 했을 수도 가능성이 많지만 왜서 이 내용들이 그때 저한테 안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이런 내용 성공의 그 조언들을 많이 이렇게 접목하게 되는 시대에서 애터미를 접목하셨잖아요. 저보다 더 행운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얘기도 자주 듣다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어느 시간이 지나면 무의식화가 되어서 내 것인 것처럼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많은 분들은 제가 보건대 거의 다 포기 안 하실 분들 같고 다 성공하실 분들 같아요. 얼굴들 보셔도 지금 초롱초롱한 눈빛들이 다 보입니다. 또 여기 활짝 웃으신 분들은 이미 다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회사의 강사가 아니고 저희 그룹에서도 제가 이전 강의에도 한 30분 정도밖에 안 해서 곧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고 싶은가 하게 되면 제 같은 사람이 지금 상위 애터미애를 통해서 상위 1% 되죠? 김미숙 본부장님? 1%? 예, 아마도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안에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이렇게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봉, 제가 지금 수입이 연봉 3억 이상이 되거든요. 3억 이상의 고소득의 상위 1%에 속해 있잖아요. 저와 함께하는 이런 모든 분들이 저희 그룹의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스폰서님이 그 로얄 클럽에 들어가고 로얄 승급을 하고 또 이제 그 크라운 도전을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희망이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좀 살짝 서운한 마음이 들어요. 아무리 제가 강의를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하고 아니 너희들이 어떻게 내 앞에서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냐라고 이렇게 농담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이 이 위기 속에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이 애터미가 주는 기회를 꼭 잡아주시고 100%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오늘 드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이 스마이든가요? 기독교 용도자분이신데 이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이 세상과 그리고 우리 가족한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 있다. 그것은 바로
건강한 당신이라는 건강한 몸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리 돈도 많이 벌고 성공도 하고 할지라도 건강한 몸이 없게 되면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인상이 남아 있습니다. 2021년 한 해 코로나도 곧 종식이 될 것 같고 여러분께서 그 끝나기까지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기 전까지 건강을 지키시면서 가족이나 사업에서 큰 성장과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진심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내가 네가 그때 제가 트라우마스터 승급을 할 때는 아마 오픈이 되지 않 세미나가 오픈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그때 저한테 와서 네가 그때 우리 센터에 와서 강의를 해주는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애터미에서 확 잡고 나도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 샤론 로즈마스터, 스타마스터, 로얄까지 왔다라고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약 40분 정도 되었는데 오늘 저희 도서가 없는 저희 자랑 얘기, 자랑이 아닌 자랑 얘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Don't forget to like and subscribe. Thank you.